여기서 어떠한 역할로 어떠한 기술로 나를 또 존재성 있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느낀 것은요, 건치우가 있었기에 여러분과 나가 오늘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또 영화 배우기 때문에 제가 탄핵했으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지금 대화하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요, 나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어느 어떠한 관계 속에서 서로 살아가는데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내가 상대로 하여 필요로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상대로 하여 필요한 사람이 돼야 나를 찾는 것이고 나와 같이 뭔가 일을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상대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누구도 찾지 않습니다. 냉정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또 나만이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남한테 베풀 줄 알고 뭐가 됐든 간에요, 또 나 자신 삶 속에서 내가 상대가 나를 필요한 사람이 됐을 때 내가 같이 이 사회에 형성되면서 서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그러한 메시지를 검치호를 통해서 꼭 들려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